청골 닭갈비. 혹시 여기 김치도 들어있나요? 아, 집에서 볶음밥 이따가 해먹을 때 조금 썰어서 먹으려고? 네네. 아~ 아빠 얼른 찍고 놀아줄게. 뭐하고 계세요? 쌈코지. 맛있다. 아라라라. 와우. 자기 한입 먹어볼래요? 나 한번 먹어볼래. 맛있어? 조금만 남아야지. 너 많이 먹게. 불닭볶음면 세 개인 줄 알아. 자기 먹으려고 꺼내는 거예요? 저 여기 사격 못했지? 나 사격 엄청 잘했어. 진짜 미트볼 스파게티 정말 냄새 완전 딱 나네. 맛있겠지? 닭갈비 먹어볼까? 지글지글 철판 위에 올려서 불닭 스파게티 모짜렐라 치즈 마무리는 볶음밥 완벽한 기승전결.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는 좋아용. 닭갈비 치즈 불닭 스파게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쌈도 싸먹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맛있겠다. 와우. 맵다. 많이 매운데? 우와. 아, 그치. 불닭이지. 처음에 스파게티 맛이 맛과 향이 빡 나서 맛있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뒤로 갈수록 이 매운 게 계속 느껴지네요. 치즈랑 같이 먹으면 어쩌려나. 와, 치즈랑 진짜 엄청 잘 어울리는데요? 와. 오, 장난 아니에요. 와, 진짜. 아, 완전 피자 맛 나, 피자 맛. 와. 아니, 제가 치즈랑 이렇게 몇 번 다른 것들도 조합을 해서 먹어봤는데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맛있어요. 닭갈비 짜잔. 와, 닭갈비 맛있다, 이거! 기본 맵기로 시켰거든요? 오늘 완전 너무 행복한데. 닭갈비랑 불닭이랑 치즈랑
햇님 컵에 담아봤습니다. 햇님의 닭갈비 올리고 올려볼까? 와, 닭갈비는 리얼 사운드로는 처음 해보는 것 같은데, 근데 너무 맛있다. 사실 이런 메뉴가 유튜브에서는 잘 안 보는 약간 그런 메뉴거든요. 그래서 안 했는데 이제 좀 해야 되겠어. 너무 맛있다. 아니 너무 행복해서 이거 뭐 그냥 아, 한 입 드릴까요? 짠! 쌈짠! 아까 요거 되게 맛있던데? 여기서 잘 안 보였겠지만 무! 살짝 녹여볼까? 마늘만 넣어서 아니 근데 이게 데우면서 먹을 때 왜 이런 소리가 나는지 모르겠어. 툭툭툭툭 이런 소리 있잖아요. 그럼 얘를 안 나게 하려면은 얘를 살짝 이렇게 들어줘야 돼. 그래도 나네. 오, 봤어요? 치즈 늘어나는 거? 아, 참 밥 볶아 먹어야 되는데? 면을 좀 덜어내고 밥을 볶아보자. 한 공기만. 그리고 김치 조금. 치즈가 타면 치즈 잠깐 옆으로. 아, 학교 다닐 때 닭갈비 진짜 자주 먹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학교 근처에 닭갈비랑 파전을 파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가 가성비가 진짜 좋았어. 맛도 있는데 닭갈비 뭐 10,000원짜리였나? 11,000원짜리 이렇게 시키고 막 밥 볶아 먹고 이러면 진짜 한 3, 4명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 일미 닭갈비라고 아시는 분 계시나 모르겠네. 오, 이제 간이 딱 맞을 것 같은데? 환상적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양을 기가 막히게 정했지? 그 치즈를 올려. 내가 된다. 하트. 이 위에다가 이제 흑심.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됐어. 와, 아니 이거 맛 없을 수가 없잖아.
볶음밥 쌈싸 먹을 때는 잘 식혀서 드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치밥이 됐네. 치즈밥. 맛있겠다. 잘 먹었습니다. 아, 오늘 닭갈비랑 불닭 스파게티 먹어봤는데요. 대만족. 저는 사실 두 개가 약간 따로 놓을 것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치즈가 이 둘을 완벽하게 융화시켜줬어요. 치즈짱!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아, 이거 맛있다! 먹고 싶어? 나의 흑심이 담겨. 자기 거라 하트 먹어. 그런 멘트 하지 말라고? 맛있다. 맛있지. 응. 둘 중에 뭐 하나가 이길 줄 알았거든? 응. 근데 둘 다 맛있네? 같은 닭이라 그런 거. 응. 뭔가?